센 토크쇼 감적들 드디어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습니다. 대세라고까지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 그럼 여태까지 1등 한 그러니까 번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TV조선에서는 뭐 저희가 그래도 거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번에 시청률 1위를 했기 때문에 몇 회는 더 보장받은 거예요. 예. 힘차게 외쳐야 돼요. 힘차게. 파이팅해. 1위 했으니까. 청취율 1위 했으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좀 불편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해서 쓴뭐 이러면서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천만 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보들이에요. 이게 진짜로 조작된 사건이면 제일 먼저 건드렸어요. 저거. 맞아 봤어요. 그렇게? 아, 그럼요. 무릎 강목 끼고 이렇게 하세요. 뭐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같이 그렇게 그만! 배신이야! 이거 민족 행위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화의 욕심이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계속 감독들 보라고 너무 좋아. 오늘의 주제를 LED에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뭐 천만 영화 아,가 뭐 이제 뭐 여러 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올해 들어서 천만 영화가 될 것 같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오늘 주제로 사왔는데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변호인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보니까 어디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네. 힘들게 얘기를 하세요? 괜찮으세요? 불편해.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좀 불편해. 솔직히 영화 보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아, 영화는 그러니까. 보셨네요. 봤죠. 봤는데 아니 왜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봤죠. 봤는데 저는 저대로 아주 불편했던 거 아세요? 네. 왜요? 왜요? 출연을 하면서도 뭔가 알지 못할 자기 금지가 있어요. 네. 이게 마음껏 뭐든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 오늘 변호인 얘기하니까 같이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도 같이 공감대가 있을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아주 기대 만점이에요 오늘은. 오늘 책도 이렇게 준비해요. 그러니까요. 불어서 정말 불어서 쫙 지금 준비해요. 영화에 나왔던 네. 이런 데 대표 불어서 정말이 이게. 와 근데 보면 영화가 일단 500만이 넘어가면은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도 일단 입소문 때문에라도 그치. 한번 가게 돼요. 저는 라디오 끝나고 아침 10시 조조 영화를 봤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영화관이 이게 보니까 신드롬이에요. 20대 여자 뭐 영화 잘 안 보는 40, 50대 남자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봤대요. 엄마 동영 그거요. 신문에 난 비밀조직 북한 지령 그거 다 뭡니까? 말병이 같더나. 그거는 국가랑 국민입니다. 정치인들도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강영석 씨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당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그러게 지금 네. 저는 물어보면서 네. 내가 왜 여당 아니 여기다 묻지? 저 무소속이에요 저는. 강영석 씨는 네. 여당에서도 이제 저 내놨어? 내놓은 자식이야. 여긴 그냥 강당이야 강당. 강당. 저 불편한 시각이 좀 느껴지긴 해요. 불편한 네. 시각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 이재호 의원은 기존의 여당과는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트위터에 보면은 뭐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물스물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 아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 이재호 의원이 여당 네. 여당 실세라고 하는 이재호 네. 의원의 트위터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러니까요, 내용을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 그리고 민주화의 강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려서요. 그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변호인 영화도 제가 의원들이랑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에이, 지금 보고 나중에 조용히 봐야지. 그런데 안 봤지만 이럴 것 같아라는 생각.
일각에서 자꾸 이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준석 보니까. 씨는 봤어요? 저는 봤죠. 어땠어요? 방송한다니까. 방송한다니까 본 거예요? 아니면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저도 보려면 슬그머니 나중에 봤겠죠. IPTV로 보거나. 아니 근데 왜 안 돼요? 슬그머니 아니 그냥 여당 쪽에서 이거를 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괜히 괜히 같이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아니 그러고 괜히 누나한테 연락해야지. 누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나도 봤는데 보고 나올 때 괜히 뒤통수가 캥겨서 안경도 벗고 모자 푹 눌러쓰고 장면 총리님 왔다 하셨다. 아니 이봉규 선생 본다고 저 새끼 왔다 저 때려잡자 이러다 맞아줄까봐 괜히 막 이러고 얼른 나왔다니까. 괜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거는 때려잡자고 하는 거는 내가 이봉규 선생한테 한 맺힌 여자들이지. 아니 내가 맞아죽을 뻔했다니까. 철도 파업할 때 광화문에서 하는데 방송 나 생방송 있어서 가는데 지나가니까 시선이 쫙 오는데 어이 허탕 무준 얼굴. 그래서 그냥 손상같이 도망갔다니까 나 맞아 죽을 뻔했어. 이봉규 씨 그런 증상을 이제 지레 겁먹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정말 이 영화가 잘 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완전히 뭐랄까 이 영화가 과연 그냥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천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 자체는 그냥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영화를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녹여내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시켰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 드는 게 만약 이게 노무현 주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래시계는 다 진실일까요? 거기도 홍준표 검사 상당히 미화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서울지검의 강호석 검사야. 날 노리고 온 거니 날 건드릴 거면 아예 죽여놓는 게 좋아. 좌파들이 영화를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너무 응용하는 게 많아요. 이 변호인이 대표적인 거지만 그런 게 왜냐하면 영화 이 판은 90% 이상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김갑수 선생님도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순수한 아트라든가 흥행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흥행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지 만든다. 그러면 이봉규 선생 아, 음모론 아니야. 이봉규 선생 내가 응답을 할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는 그 어떻게 여당 반응만 부러우실 게 아니라 이제 야당 내지 진보 진영인데 뭐 말할 궁금해요.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는데 관련자들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일단 노 대통령 떠올리면 겹쳐지는 인물이 문재인 의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렸다는 게 원래는 광해였어요. 국방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에 그 영화의 대사에 나오는 게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끄덜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 대통령이 이렇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때 문재인 의원이 이제 광해 보고 눈물 흘리는 게 사진으로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아니 영화 광해를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런 평가 있어요. 광해 일반 평가예요 그게. 중국하고 근데, 미국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근데 좌우간 문재인 의원이 언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의외로 바로 안 가더라고. 영화 앞에 자기가 가면 이 노무현 향수라는 게 너무 자극되면 차라리 영화에 안 좋았던 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불임 사건 관련자들하고 같이 영화 통째로 빌려서 봤고 가수 이승환 씨가 번번이 그려왔었어요. 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래갖고 이번에도 자기 팬 모아갖고 관을 통째로 빌려갖고 몇 차례에 걸쳐서 봤고 권양수 교사도 안 보면 자기가 얘기 속에 못 끼어들 것 같다, 왕따 당할 것 같다 해서 봤는데 재미있는 발언을 하시더만요. 노 대통령 부인 권 여사를 묘사한 배우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너무 민망했다. 난 그 영화 보면서 권양수 여사 젊었을 때처럼 생긴 여자라나 몰입이 좀 안 됐는데. 몰입이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아쉬웠었어요. 저는 사실 사투리가 좀 어색했죠. 사투리가 좀 어색했어요. 그 배우가 권양수 여사. 저는 그런데 가족 중에서 진짜 그 영화 만든 사람들이 앞에 허구입니다 박아놓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연상시키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다는 생각 들었던 게 애들 이름이 어떻게 건이랑 연이에요? 그러니까 건우 노건호 노정연 이렇게 해가지고 엮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관객의 특징이 사실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설마 저렇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총도 안 맞지? 이걸 따져요. 보통의 영화 관객이라면 주인공 혼자서 수백 방을 혼자 쏘는 거 그냥 그러려냐고 재밌게 보는데 우리 경우는 저 총은 저럴 수 없다 이 따진다고. 한참도 안 갈고 총알이 저렇게 많이 나가냐?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그려놓으면
항상 사실과 대조를 하니까 네. 너무 과장해서 미화했다거나 네. 너무 악마로 만들었다거나 이걸 따져보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네. 솔직히 이 영화에서 노무현 미화라고 얘기한 사람 보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미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이 네. 사회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자행됐던 고문이나 국가폭력은 그 시절을 산 사람 누구나 알아요. 외람되지만 저도 맞아봤어요. 아주 심하게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그 시절의 체험이기 때문에. 언제요? 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몇십 년 전인데 이렇게 너무 눈물 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전경이 들어와서 전경이 때린데 못 참겠어요. 형사한테 맞는 거는 견뎌요. 아프고 다 나면. 근데 전경 중에 하나 악질이 있었던 뭐야. 군화로 이리 차고 저쪽 막 정신없이 맞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벽을 콘크리트 바닥을 막 거의 했더니 여기가 완전히 깨진 거야. 깨졌어. 깁스 한동안 했는데 너무 분한 거야. 근데 그런 식의 매 맞았다는 얘기는 그게 몇 년도예요? 50대였어요. 20대가 아니고. 근데 그냥 가서 저 맞고 거꾸로 매달리고 이때 고춧가루 입에 막 퍼넣는 이게 보편적 체험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다 생생히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보편적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럼 난 그렇게 예. 고문당했다는 사람 네.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영화에서만 누구랑 만나고 살았네. 고춧가루를 왜 넣어요? 왜? 거꾸로 매달고 이제 고춧가루를 퍼보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생각. 고춧가루가 들은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휴지를 다져놓고 그렇게 국물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시원해도 라면 국물을 막 입에다 넣잖아요. 그게 그거죠. 매운 거. 아니 라면 먹다가 이렇게 저기 사례만 잘못 들어도 굉장히 코가 맵잖아요. 그리고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각목을 이렇게 무릎에 끼고 주저앉게 한 다음에 야식게 어제 신발 딱 벗고 침 탁탁 들어가면 탁탁탁 때리다가 꽝! 그러면 그냥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같이 그렇게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같이 그렇게 그래? 고문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경험해본 적 없고 하는데 제가 애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 바로 거기가 남영동이거든요. 남영동 앞에 경성철도 뒤에 보면 롯데리아 광고판이 있고 그 뒤에 까만색 창문이 없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20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왜 창문이 없는 건물이 필요하지까지 생각해봤어요. 거기서 고문당하신 거예요 그럼? 대공수사실. 그때는 대공분실장이 우리 작은아버지여갖고 별로 안 맞았어. 나름 백도 있었네요. 그것도 뭐였냐면 패션점. 그랬는데 야학연합회로 크게 한번 엮으려고 그러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한 이 조한경 형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뻥땅 다 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 이 영화에서도 지금 김갑수 선생 얘기한 대로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든. 그러니까 뭐 맞는 거. 그러니까 공권력의 탄압을 시민들이 받아서 시민들이 탄압받고 근데 그거는 1960년대, 70년대 얘기를 노무현에 대입을 해서 지금 2014년에 갖다가 붙여서 옛날에 맞았던 거를 지금도 공권력에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있다. 영화 관객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그래요? 거죠. 아니, 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옛날 향수 여기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공권력은 악으로 묘사를 하고 맞는 시민들은 선. 공권력이 근데, 아니라 독재정권은 아니, 글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독재정권을. 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그때는 독재정권이었고 그때는 1960년대, 70년대였다. 지금은 2014년이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로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영화는 왜 안 만들어? 그럼 만드세요.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적 코드가 그치. 뭐냐에 대해 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뭐 어차피 인권이라는 얘기 나오고 할 텐데 네. 박정희 또 산업화 얘기 나올 거잖아요. 반신반의. 그게 팔릴까 아니. 저는 의문이에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선 존중하지만은 제가 박 대통령 좋아하지만은 그게 지금 팔릴까 상업성이 있느냐는 약간 의문이고. 상업성이 왜 없어요? 아니 저렇게 변호인처럼. 허구도 좀 넣고 삼성 코드를 잘 자극하고 하면은 왜 흥행이 되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막는 건 아니고요. 지금 누군가가 기획 단계일 수 있죠. 뭐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영화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노무현 아니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지금 잠깐만. 굉장히 기획 기간이 아니, 길었대잖아요. 성경 씨,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지금 몇 년 됐어요? 10년도 안 됐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임기 끝나고 몇 년 됐어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 집에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여기다 대고 야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우리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형평성을 맞춰. 우리가 이만큼 TV조선도 이렇게 발전하고 김갑수 선생도 저 그 머리에 여기서 히트 칠 수 있는 거야. 저 그 머리에 여기서 히트 칠 수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보험 받고 나오신 거 같아요. 아니, 그 머리라는 건 뭐냐면 이 헤어스타일. 그 헤어스타일로 저 헤어스타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잠깐만 있어봐. 제가 응답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렇지. 산업의 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강국, 13대 강국 하는 게 기틀을 누가 닦았냐 이거죠. 논리도 이상, 결론도 이상해. 글씨 쓰고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가 당연하지. 이게 당연하지. 이성규 선생 얘기 내가 짧게 하나만 응답을 할게. 79년이 될 때까지 박 대통령 살아생전에 경제성장이 밑거름이 된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이라는 분배과정, 사회개혁과정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72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민주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배 더 잘 살았어요. 왜 40배? 민주화운동 과정이 있었으니까 사회 전체가 민주화운동도 중요하지만 거지. 산업화를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지. 둘 다 있었는데 왜 한쪽만 조명하냐 이거예요. 무슨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영화도 제발 좀 우파 진영에서도 투자 좀 해서 노무현 향수를 그리는 변호인이 나왔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다루는 영화를. 근데 이건 제가 얘기했을 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참 좀 자연스럽게 이를테면 뭐 박태준 회장 정도. 아, 그, 아, 요번에 TV조선에서 최수정 씨가 주연하는 박태준 회장 그린 그 드라마를 합니다. TV조선에서. 아~ 이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더라? 불꽃 속으로. 불꽃 속으로. 아빠 제목도 모르면서. 저는 이 영화가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감독이 이게 입봉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각본도 직접 썼어요. 원래 웹툰하는 분이라서. 요 2년 전에 2011년에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을 그렸었는데 그게 2011년 5월부터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김정일이 급사를 해요. 그래서 김정일 급사 이후에 북한 내부 사정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쫙 다뤄나갔는데 연재하는 중에 2011년 12월에 김정일 정말 죽어. 그래서 원래는 이 작가가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김정일이 진짜 죽어버리니까 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 그 만화를 그냥 보면 굉장히 우파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감독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렇게 좌파적 시각에서 꼭 그린 영화라기보다는 그렇죠. 영화 자체를 참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각광받느냐는 하도 설명과 분석이 많으니까 그냥 얼른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아무래도 노무현 향수 작용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그 존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약간 이 사회가 억압적으로 과거 회귀적으로 간다고 느끼는 사람들하고 시대정신에 딱 부합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건 송강호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이 연기력이라는 게 그게 거의 그게 첫 번째 흔들렸다 하는 그런 것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국의 아이들 임시한 군 있잖아요. 아이돌 출신의 그 천만 관객은 지금 최초거든요. 임시한 군이.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글쎄 과연 이 친구가 연기를 잘할까 생각했는데 고문받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고문 연기 1인자. 와, 막, 뭐 이거 덜거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밥도 잘 먹겠습니다. 형사님들한테는 잘못한 거 다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나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오, 이 친구가 정말 의외로 연기를 잘하구나. 그리고 김영애 아주머니의 그 어머니 그 특유의 그 연기 있죠. 연기. 받는겨 우리 아들 받는겨 우리 진호 받는겨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몰입이 돼서 계속 연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영화에 욕심이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연기 계속 감독들 보라고 지금 연기하는 거지? 살짝 언제 주는 겁니다. 저는 임시완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감탄을 한 게 원래가 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복근이며 이 몸매가 울퉁불퉁 기가 막혔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들겨 맞는 무슨 가난한 저 대학생이 몸매가 끝내줘봐. 그래서 일부러 많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임시한 군이랑 같이 헬스를 다녔어요. PT 받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울퉁불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영화가 화이팅이야. 그리고 곽도원 씨의 연기. 악역 정말 최고 진짜. 정말. 요즘에 이분이 악역으로는 제일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 당신 집안은 괜찮을 것 같아? 어? 죄송합니다. 한 번도 속 시원해!
전명한 짝이 없어. 뭐 착한 역할을 하거나 뭐 점쟁이들 같은 영화는 폭망했잖아요. 황망했는데 사실 곽도원 씨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아동극하던 분이라고. 아동극이라고 스머프를 하셨어요. 이 얼굴에 스머프. 이 얼굴로요. 네, 그리고 오달수 씨가 추천으로 해가지고 영화판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송강호야. 저는 송강호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2008년 그 정도의 괴물 이후로 괴물 이후로 박쥐하고 그러면서 송강호 씨가 약간 슬럼프였어요. 특히나 2012년에는 뭐 하울링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푸른 뭐 신세경하고 푸른 소금하고 네, 푸른 소금하고 뭐 그런 거 한 두세 편 연속 폭망하는 바람에 그래서 송강호 씨는 여자랑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네. 남자랑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완전히 이제 뭐 멀어지나 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에 2천만을 넘겼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네. 게 뭐냐면 송강호 씨가 인터뷰할 때 자기가 삼재였대요. 네. 삼재였는데 그걸 지나면 대박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삼재 딱 끝날 시기가 설국열차, 관상, 이번에 변호인까지 빵 터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하정우 씨, 김윤석 씨한테 약간 좀 밀렸죠. 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하정우, 김윤석한테도 밀리고 완전 밀렸죠. 갤럽에서 뽑는 매년 제일 큰 영화 배우로는 네. 한 명을 뽑는데 거기에는 2008년에는 그 송강호 씨가 들어갔는데 2009년부터 원빈, 이병헌한테 4년간 쫙 밀렸었어요. 삼재 여러분 느끼세요? 네, 삼재 때? 저는 느껴요. 저는 작년에 들어온 삼재였거든요.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이었어요. 아프게도 아니 아무것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되고 사업도 했었어? 사업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 무슨 사업? 쇼핑몰! 네, 통통족들을 대변하겠다 했는데 내가 20kg 뺐는데 어떻게 팔아? 모델은 모델은 누가 했어? 모델은? 내가 했어. 본인이 했지. 쇼핑몰! 남성복을 했어야지. 아버지! 앉아 있는 삼재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앉아 있거든요. 근데 나갈 때 삼재 조금 조심하고 들삼재 뭐 날삼재 네. 그거 지나면 저도 이제 천만 관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천만 관계. 네. 삼재를 떠나서 저는 이제 사주가 네. 그 따뜻한 계절이 왔을 때 확 떴다가 발복을 했다가 찬 게 들어오면 확 맛이 가요. 2010년에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 39부터 좋다 그러는데 42, 43이 조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 났을 때 그게 딱 어떠냐면 뒤에 그러니까 6월까지 괜찮아요. 7월부터 딱 그게 찬 게 딱 들어오는데 7월 21일이야 그게. 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반이에요. 2년 반 동안 그만 뭐 이게 딱 들어와. 그래가지고 2010년, 11년, 12년이 완전히 맛이 갔다가 13년부터 이제 좋아져요. 순식간에 작년부터 확 풀리잖아. 14, 15년 완전 대박.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저도 늦게 피는 꽃이라고 들국화라고 37부터 난리 난대요. 야단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남았죠? 지금 한 5년 남았어요. 좀 버텨야겠네. 버텨야 돼. 조금 버텨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송강호 씨가 원래 연기 연습을 잘 안 해요.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는 문제야. 연기 연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정한 실전 가서 해야 되니까. 실전 가서 그 감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유명한 왜 넘버 3 명대사 있잖아요. 네, 그래. 그걸로 떴죠. 그것도 일부러 연습을 했어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할게요. 뭐 뭘 던져야 되는데 자. 넘버 3 명대사 NG 없이 한 방에 갔잖아요. 대신이야! 요거 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수제자들 때리는 씬이 있잖아요. 한 컷에 가야 되니까 수제자들이 진짜로 때린 거예요. 무릎팍이고 어디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연기를 살리려면 때리는 역할 있잖아요. 때리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살인의 추억에서 2단 옆자 이게 논두렁에서 그냥. 빠진다?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강간의 왕국이냐? 네, 강간의 왕국이야. 그거 진짜 아빠야. 송강호가 송강호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아무 배우나 그 역할을 했다면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돌풍 문이래. 마지막 장면 압권이잖아요. 송강호 씨가 하얀 옷 입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변호사들이 나중에 쫙 일어나는데 그 화면이 쫙 롱테이크로 가는데 야 거기 이제 눈물이 쫙 나오더라.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아니 이봉규의 눈물에게는 감격의 아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그 영화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근데 영화로 감동을 해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우리 너무 재밌게 보고 왔는데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좋아져.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송강호 씨의 몸값을 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남자 배우 출연료가 5억에서 7억 정도래요. 근데 7억 원을 예, 7억 원을 넘는 배우가 김윤석, 송강호, 하정우 요 셋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송강호 씨 몸값은 이제 더 뛸 거라는 거죠. 순 제작비가 42억 원이고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인데 지금 뭐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1000만이면은 3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처음에 송강호 씨가 변호인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송강호 씨로서 성향으로 봐서 그렇게 거절할 이유는 없었는데 부담스럽죠. 다시 맡게 된 게 자기 발로 찾아왔대. 시나리오 다 읽고 나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 왔다는 건데 와이프가 하라고 그랬대요. 예, 부인도 얘기 나오고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의 진폭이 큰 캐릭터죠. 그래서 배우로서의 호기심이랄까 도전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된 것 같아요. 영화 속의 모티브가 된 게 불임 사건이잖아요. 불임 사건이 정확히 뭐예요? 1980년 말에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재개하자는 굉장히 큰 시위가 벌어지고 그때 사람들이 몽땅 잡히는데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개 속에 갇혀서 누가 주범인지 누가 조직인지 모르겠어서 불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다음에 7월에 노동자하고 대학생 운동권들이 결합을 해서 하자는 노학연대를 최초로 주장한 그룹이 나타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학림다방에서 주로 모인 거야. 학림? 그래서 해화동에 있어요. 해화동. 동백님이 무림에서 학림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림 사건이 진짜 큰 공안 사건이었는데 영화에서 말하는 게 하나 잘 만듭시다 했던 게 �뭐냐면 큰 데서 그 당시 이제 오공이 들어서기 위한 정당성 때문에 이 사회가 좀 이 억압이 되어졌거든요. 부산에 가서 부산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불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공안 당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정확하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했던 거기 때문에 보통 뭐 조직폭력배도 사실은 그 당국에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진 않거든요. 오비파, 서방파 이게 원래 한국에서 붙이는 거예요. 경찰에서 붙이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는 오비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쿠자들도 자기네들 야쿠자라고 안 해요. 무슨 구미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뭐 야쿠자라고 말 안 해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 조직이 부산 지역에서 그 야학하고 책을 돌려보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자기들을 불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양서협동조합인가 네. 있잖아. 좋은 책 읽기. 그런 식의 뭔가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양서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학림다방에서 림자를 따가지고 부산 지역에 학림이다 해서 불임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 공안 당국에서 불임 사건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러니까 오공 시절에 초기에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연속으로 터졌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불임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국가보안법은 뭐 그 영장 없이 처음에 체포 가능하고 그리고 당시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걸어서 계엄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요 세 가지로 같이 해서 기소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이 영화에서 가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근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변호인단 다섯 명 중에 말석이었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인권 변호사의 대부라고 불리는 게 이제 실제 인물은 김광일 변호사인데 김광일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김광일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그 불임에 그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을 김광일 변호사가 다 직접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자기가 엮여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변호사들을 그 사건을 맡겨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변론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건을 맡았던 판사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을 했다는 사실 자체 기억을 못해요. 별로 안 했으니까. 왜냐면 보통 변호인단이 있으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변호예요. 변호인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면 실제로 변호를 하는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고 이렇게 말석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한 3년 차 내지 4년 차 변호사였는데 3년 차 내지 4년 차 변호사가 그렇게 중심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큰 사건에. 그러니까 맨 말석에서 기록 검토 정도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영화가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변론을 다 한 걸로 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하고 그 영화의 차이점이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이란 한 인간의 변화 과정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유선 노 대통령이 거기서 뭐 주임 변호사처럼 늘 나와 있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 변호를 받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대로는 되는 거죠.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법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집에 가져가서 밤새 걸 읽고 점점 자기가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오히려 노 대통령 모습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한 개인이 실존적 고통을 너무 겪었던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 이랬지? 책 보니까 이거 너무 부당했구나.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그때 막 깨우치는 거예요. 아니, 영화에서 포장을 한 거죠. 아니 실제로 노 대통령 전기나 강전호사 말대로 그 사건을 잠깐만 불임 사건을 맡아서 한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간 노무현이 여기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거에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때 변호사분도 그렇고 그 노무현 대통령 전기도 살짝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완전 무슨 국어가르 치다가 잡혀간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저... 굉장히 좀 강했던 학생들인데 그게 합리적이었냐 불합리적이었냐 어쨌든 검거된 건 맞는데 굉장히 사상적으로 강했고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바뀔 정도였다니까 진짜 영화에서 보면 좀 그 말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엮인 사람들은 전부 부산 양서 조합이라는 데 회원들이에요. 네. 각기 떨어져 있는 독서 모임을 엮어서 네. 한 사건을 만든 거죠. 이들이 조직을 해서 혁명을 꾀했다라는 건데 실은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사상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도 있고 아주 초보적으로 소박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어떤 사법시험까지 통과한 개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변화시켰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 자체가 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건이 용공 조작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일 만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개헌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무죄를 받아요. 나중에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는데 핵심은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과거사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불임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이게 진짜로 조작된 사건이면 제일 먼저 건드렸어야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그 영화에서도 살짝 그걸 건드리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고문받아서 허위자백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김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울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뭐 김현장인데 네, 김현장이죠. 그래서 뭐 박수 받고 뭐 이런 그리고 돈 줘서 돈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자술서만 쓰는 기간이거든요. 빨간 펜으로 이 큰 저 사절지에다가 빼곡해서 20페이지 30페이지를 써요. 그걸 뭐 자술서의 핵심은 뭐야? 나는 사회주의자였는데 반성하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향 이게 83년도 얘기거든. 그러니까 죽어라고 결사 항전을 하다 보니까 고문을 받았을 텐데 그때 사회주의자라는 게 뭔지를 뭘 알았냐 하는 거예요. 용공 조작이 많은 게 이 사람들이 간첩이 되기에 너무 소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불임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직 그 네. 피해자들이 전과자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전과자는 뭐 전과가 있으니까 전과자인데 네. 재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 전과가 남는 건 맞고요. 부산지법에서 불임 사건 재심 공판을 시작을 했고요. 네. 2월 13일에 재심 관련한 선고가 나온다니까 결과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는 건 맞는 얘기고요. 결과가 어떨 것 법원은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프겠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 저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아, 서로 못 근데 봐요? 아니 옛날 기록이니까. 옛날 기록이니까 제가 뭐 그걸 볼 권리가 없죠. 열람권은 누가 있어요? 가면. 그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열람할 수가 있죠. 속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속기록이 아니라 뭐 법원 기록이 있겠죠. 그게 다 그걸 보면 되겠죠. 국법법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무죄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집시법하고 개헌법은 집시법도 그 뒤에 뭐 위헌이 많이 났고 개헌법 자체는 그 당시 뭐 효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될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록 전체로 봤을 때 국법법 위반 혐의는 명백할걸요. 분명한 건 이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영화 때문에. 영화 때문에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 판결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자 보세요. 네. 지금 이 사건을 들면 민주당 의원 중에 군대 못 간 사람이 무척 많아요. 돈으로 군대 뺐을까요? 아니거든.
징역 사느라고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군대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아 군대 면제했다고 얼마나 부당한 거예요. 감옥살이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사회학 책이라고 읽어서 했다가 가서 주어 맞고 징역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전과자야. 그 전과의 내용이라는 게 스터디하고 나라 걱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죄명은 뭐 지금 말한 대로 국보, 집시, 뭐 한 대여섯 가지씩 줄레줄레 걸려 있어요.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해갖고 20년을 끌어가면서 재심에 재청구에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한 번쯤은 말끔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 정리됐잖아요. 아직도 많아요. 저는요. 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공과가 있고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 80년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후 이제 겨우 30년이 가 넘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겪은 세대한테는 사실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의 공짜만 들었다면 굉장히 몸서리치고 몸부림 저기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이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전부 다 진짜인 줄 아니까 다큐멘터리인데 네. 네. 다 진짜인 줄 알아요. 세무 전문 변호사였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특이하게 명함에다가 그 세무 전문이다 이렇게 써. 당신의 돈을 지켜드립니다. 네. 세무 변호사 근데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한 건지는 좀. 그 실지예요? 명함이. 그러니까 이게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아니야. 세무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세무 변호사가 있다? 아, 없다. 그 세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 변호사 숫자가 전부 다 해갖고 1,000명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흔치 않았고 더군다나 부산에서. 그럼 이건 사실이네요. 사실이네요 이거는. 부산을 둘이 지금 점수 매겨요? 사실이라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야. 아니 그리고 또 사무장으로 나온 그 오달수 씨 역할이. 달수 오달수. 문재인 씨가 그건 뭐 그건 허구라는 거죠. 네, 그건 허구고. 허구다. 허구. 아니 그런데 이거 문재인 의원은 아직까지도 프로필 중에 보면 이게 본인이 불임 사건에 참여했다고 나. 나온 것들 몇 개 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불임 사건을 노통이 처음 맡았을 때는 사법연수원 막 마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죠. 197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로 임용을 받아서 6개월 정도 대전에서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시작을 했는데 부산 상고 나오고 대학도 안 나온 그 다 같은 동기 17기 중에서 딱 고졸은 노무현 대통령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앞뒤도 고졸이 그 단순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사법시험 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역사에 없을 거라? 몇 명 없어요. 있긴 있어요. 몇 명 없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명쯤 나오거든요. 그때는 또 변호사를 60몇 명 뽑아요. 그러니까 60명 시절이었는데 60명 시절이었는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거기서도 판사도 서울대 그 검사도 서울대 같이 변호하는 변호인 중에 한 명도 검사 출신의 서울대에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누가 밀어줬냐면 당시 77년, 78년에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 씨가 세무 공무원으로 7급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돈 먹고 잘려요. 네. 맞아요. 네, 돈 먹고 잘려가지고 표현도 참 그러게 그러게 좀 이유를 한마디를 해도 아니 근데 노건평 씨가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아무도 세무 사건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세무 사건은 세무사가 하는 거지 변호사가 세무 사건 하는 일이 없는데 노건평 씨가 그 세무 공무원으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세무서들을 쫙 꿰고 있어서 많았구나. 거기서는 뭐 내가 세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함에다 써가지고 다니니까 세무 사건이 오는 식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사건을 그 형이 잔뜩 물어와요. 그럼 보면 그래서 오달수의 실제 인물은 사실 노건평. 와 이거는 진짜 몰랐던 거죠. 사무장은 감독이 자제를 한 문재인 거죠. 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허구로 됐고 허구가 아니라 네.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오달수 역할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래. 아버지 미안한 얘기인데 네. 머리는 김가수 씨랑 닮고 모자는 이용희 씨랑 닮아서 아버지가 둘 같아. 잠시만요. 지금 시영이 미용 씨 갔다 온 거거든요. 어. 지금. 저 죄송하지만 저 차은상이랑 샵 같아요. 내가 패션은 잘 모르는데 오늘 은지 씨 보니까
아, 그 사람의 패션이 있구나. 왜냐면 은지 씨가 화면이 좀 환해지거든, 화면이 젊고 이제. 근데 그 환해진 요인 중에 정말. 아니, 너무 그러지 마시오. 아니, 은지 씨 패션도 오늘 훌륭하지만 성경 씨 패션 오늘 죽여. 잠깐 일어나봐. 아니, 좀 내려봐. 아, 일어나봐. 진짜. 아,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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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아이, 자, 일어나봐. 자. 아, 정말. 아, 담요 좀 내려. 담요 좀 내려봐요. 아, 담요 좀 내려봐. 형씨, 다리가 길잖아. 손 들어서 만세 해봅시다. 만세 해봅시다. 뭐야 이거? 변태 잡아. 변태 맞아. 변태 잡아. 변태 오빠야 이건 진짜. 변자. 지금 저는 좀 보면서 그랬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즐겼나 싶어서 저 몰랐었거든요. 88년도 네. 올림픽 국가대표를 하겠다. 네. 그 말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모르겠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요트 선생한테 배워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요트를 네 요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옛날에 배웠던 요트를 배웠던 그 일본 사람을 또 만나요. 일본 가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 지역 요트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요트라고 해서 되게 호화 요트일 줄 알았는데 그치. 80만 원짜리였어요. 되게 귀엽게 그냥 그 당시 또 80만 원 3명 타는 거.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오버하고 광적이지 않아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노무현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다 똑같은 쓰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억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노무현을 감싸고 있는 지지자들의 공통 정서예요. 예컨대 돈 잘 번 변호사가 어느 날 요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2인용 요따구만한 요트를 갖고 막 재밌고 신났어. 그래갖고 나중에 완전 오버해갖고 나 국가대표 선수로 나갈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냥 해프닝이야. 어떤 사람이 돈 좀 벌어서 골프 칠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누가 봐도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호화 뭐 몇십억짜리 요트로 둔갑을 시켜서 마구 공격을 하는 소재로 삼았어. 그랬더니 진실을 아는 노무현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노무현은 호화 요트에 하는 이중 인격자가 됐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럼 집에서 집에 돈 좀 있어가지고 피부과를 550만 원 진료 받은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부자면 네. 1억짜리 피부과를 갈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공격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노무현이라는 서민 이미지와 요트라는 그 단어 그 두 개만 했을 때 사실 이게 쉽게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네, 네. 서민 대통령하고 상관없던 그냥 돈벌이에 눈이 멀었던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인 시절의 흔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몽준 그런 사람이 변했을지 더 놀란 거죠. 정몽준 의원이 내일부터 라면 먹으면 서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몽준 의원이 네. 정몽준 의원이 전 재산을 야 이준석 말 좋다. 그거 좋아.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재산 헌납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납할 재산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요트가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80년대 요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헬리콥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비슷해요. 와.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그게 가능하니까. 그건 비슷해요. 그런데 헬리콥터에 가까운 요트를 타던 사람이 그 모든 이권을 버린 거는 안 놀라와요? 그건 제 생각에 약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그 세법 변호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자신있게 인권 변호사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때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게 누구나 증언을 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도의 사회학서적 한 번 읽은 적이 없고 그런 관련된 사람과 단 한 번의 연구도 없었으니까 분명한 거 이 사람이 내가 변호사니까 돈 벌어서 한을 풀어야지 이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바뀐 거죠? 이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잖아요. 권력욕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졸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쪽 계통에서는 탑이 될 수 없으니까 운동권에 이제 들어가서 나도 명분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또 감동도 받았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정을 저렇게 아니 진정이지 않고 아니 왜 그게 나빠요. 나도 명분 있는 일을 해보자. 계속 돈 벌 수 있었는데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인권 변론에 나선 사람을 갖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봉수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편안한 아니,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돈이 사람들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사실이잖아요. 아, 그거 왜 나빠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던 거 아니냐 지금 연세 나랑 비슷하죠. 네.
그 시절에 인권 변호사가 되는 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때요. 집도 절도 다 날라오고 피해 다니고 별짓 다 일어나는 인권 변호사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아니 인권 목숨 걸고 나선 사람은?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학생 운동에서 진짜 목숨을 거는 학생들도 많았잖아요. 그게 그 학생들이 왜 목숨을 걸어요? 그게 명예, 명분, 국가를 위한 충성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봉 교수님은 무슨... 그 화법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얘기해 보시면 전주로 영화를 만들어 해서 얘기하는 간 사람 같이 얘기하. 근데 이봉 교수님은 지금 남자들이 돈, 명예, 권력 요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이봉 교수님은 어디예요? 돈, 명예, 권력 셋 중에 나는 어느 단계? 여자. 성경심 마음만 얻으면 돼. 성경심 마음만 얻으면 돼. 멋있었다. 아랑곡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내 마음 어떡하지. 영화 보면은 불임 사건을 맡게 된 이유가 그 국밥 아줌마의 아들 때문에 이제 연루가 되게 되잖아요. 그거는 허구인가요? 네, 국밥집 아줌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네. 단지 이제 이 사건 거기 영화에도 그게 나오지만 뭐 부산 지역의 인권 변호사의 대부로 나오는 분이 이제 김광일 변호사 실존 인물은 김광일 변호사예요. 김광일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그 13대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YS 쪽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죠. 그 제 친구 아버지예요. 저 법대 동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인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죠. 2010년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그 김광일 변호사 밑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3개월간 15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이 있어가지고 김광일 변호사가 노무현 변호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요트 타고 있는데 찾아가서 뭐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식의 인연은 맞는데 무슨 국밥집 아줌마는 뭐 그리고 기억나는 김광일 그 씨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나오니까 엄청 디스했던 대통령 나오니까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을 하고 탄핵에도 찬성하고 그 왜냐면 이제 합당 때부터 갈랐어요. 갈랐었잖아요. 갈랐었어요. 완전히 반대편이 되니까. 아니 그리고 영화 속에서 밥값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쳤다. 저는 사실 노예통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뭐 많이 울산에서 튀었던 유명한 사건이야.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진영에 동네에 정말 집골도 제대로 안 갖췄대는데 거기서 자기 공부 혼자 잘해서 장학금 받아서 부산상고까지 졸업했으니까 거기도 대출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농협에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농협이 대단했었나 봐. 농협 같은 사람도 떨어질 정도면. 큰 인재를 놓쳤네요. 그다음에 어망 회사 들어가죠. 그 삼해라는데 여기서 월급이 2,700원이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달 반 딱 다녔대요. 그리고 결심한 게 나 한번 판검사 되겠다. 옛날에는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하는 최고를 판검사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말뿐이지 누구도 도전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터무니없는 여자한테 사기치려고나 하는 소리예요. 그게. 택도 없는 사람이 나 고시공부한다 이게. 그런데 진짜로 그 저 3회 관두고 월급 모은 걸로 책을 사거든요. 헌책을 사. 영화에도 보면 헌책방에 책 팔았다가 다시 가져오죠. 일항으로 들어 가져오죠. 그 과정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제 막노동파이나 건설 현장 다니고 그 가만히 떼기 위해서 자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공부하려고 일부러 격리된 생활하려고 그거 간 거예요. 그 집 지어놓은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 가만히 한 거지 뭐 그렇게 가만히 살 정도 노숙자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글을 읽어보면 고생 꽤나 했는데 그거는 노무현만의 고생은 아니에요. 이회수 씨는 뭐 개집에서 주다 그랬네. 이회수 씨는 뜬금없이 울산의 한국 비료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네. 국밥집 빚을 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갚았다. 이것은 이제 실화인데 장소는 부산이 아니고 울산이었다. 울산. 노무현 대통령은 돼지국밥을 좋아했다 아니다. 전 솔직히 돼지국밥이라는 거는 이게 부산에 있지 서울엔 돼지국밥집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는 순대국밥, 순대국에 순대 빼주세요. 소머리곰탕 뭐 이런 그런 거죠. 아니 돼지국밥에 돼지고기죠. 뭐 네.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국밥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가지고 국을 끓인다는 게 이게 황당한 거지 사실은. 아 돼지고기를 그 부산에 네. 가면 어느 동네가 다 돼지국밥 그 아니, 부산 전체 돼지국밥이 있어요. 근데 또 황당한 거는. 송강호 씨가 돼지 고기를 잘
안 드신대요. 그래서 국 중에 돼지 국밥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국만. 네. 국만 먹어요, 국. 아, 그런 것까지 봤어요? 네, 국만 먹고 원래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 실제로 자기 인터뷰를 아. 했어요. 네. 얼굴이 막 빨개진대요. 나 돼지 국밥을 못 먹는다고. 아, 그 맛있는 거 어떻게 못 먹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좋아했던 음식은 솔직히 말해 삼계탕이고 청와대 옆에 가면 그 있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이 가요. 맛있으니까. 청와대인 선배들 밥 먹자 그러면은 뭐 거기 비밀 회동도 아니고 맨날 와라 이렇게 하고. 아 요즘 너무 기계적이 됐어. 참 좋은데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길 건너편에 네. 그 주차장도 만들고. 맞아요. 돈 엄청 벌고 그러고 흥닭하고 삼계탕을 테이크아웃을 하더라고. 테이크아웃. 그게 빨라 차라리. 거기 시트 쳐서 그 길 건너서. 라는 삼계탕 집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 또 우파예요. 아니 왜 근데 거기 주인이 네. 명성황후 복장을 하고 있어. 아 진짜야 진짜. 아 진짜라니까. 아 거기 사진을 걸어놔서 관계를 경희궁의 아침 사시니까 맞을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맛집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릅나무? 두릅나무. 그걸 좋아하신대. 두릅나무. 두릅나무인지도 모르는구만. 그래서 알아. 그거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두릅순. 하동 명동 하 잘 가셨고 이명박 MB 대통령은 설렁탕 이거 법조타운에 있는 거 아니야? 네. 거기 나도 네. 많이 갔어. 거기를 자주 갔는데 요즘은 지금 대치동에 사무실을 해서 거기 네. 있거든요. 네. 그 YS는 해화동에 칼국수집 있어요. YS 가. 아 진짜 해화동 YS 칼국수집. 어, 근데 거기 가면 YS 친필 이렇게 써준 거 단골집이니까 아마 써달라니까 써줬나 봐. 그걸 갖다가 다 걸어놨어요. 나도 그 칼국수집 잘 아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한 집이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그 맛집 매니아는 JP의 JP. 아예 거기 귀신이지. JP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가요. 그래서 JP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맛집인 거예요? 네, 맛집이에요. 아니 제가 아는 네. 욕쟁이 할머니 칼국수집 있거든요. 네. 들어오자마자 욕을 먹어요. 어 진짜 그 욕을 어떻게 해요? 어디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욕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좀 삐처리 되죠? 네. 나 해요, 해요. 예. 경상도 할머니인데 네. 경상도 욕을 요거. 정말 맛있게 해요. 미치 빨리 들어온다 그 온다 얼어요 가져 니가 야 저 이모 저 할머니 김치 하나만 한다 해요 김치를 니 안에 거지 똥구멍에서 김치를 빼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정말 맛있어야 돼 욕쟁이니까 근데 맛은 없어 맛이 더럽게 없어요 먹어 내가 이거 먹으라고 이걸 그렇게 먹었어? 아니 야 강병 운다 울어 너무 울어 그렇게까지 울어 미치겠다 진짜 아니 강병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쪽 얘기만 나오면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었어요 변호인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그 명대사가 되게 시원했어요 저는 아유. 사실 이 대사를 보고 와 정말 시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건투시 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우기는 국법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법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송광호실 이죠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이 권투시합을 하는데 만약에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고 마침 피고인들도 알리를 응원한다면 이것도 이적행위입니까? 오야 리얼하다 야, 이거 리얼하다 이거 진짜 야, 진짜 잘해, 이것도 잘해. 진짜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시원했거든요 법정 기록에 있는 얘기가 진짜 맞는데 그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적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적행위예요? 아니죠, 아니죠. 터무니없죠? 당시에 학생들이 읽은 서적들이 불온 서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잡혀왔잖아요. 막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송강호 씨가 영국 대사관에 이게 불온 서적이 맞느냐 의뢰를 하잖아요.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이게 근데 반반인 게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그 허위인데 이해차가 역사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영국 대사관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검찰이 불임사건 피해자들 읽었다고 이제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역사란 무엇인가 또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어버린 작은 공 그다음에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게 있었는데 확인 요청해서 뭔가 제출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불임 사건 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화에 계속 나왔던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소련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또 하기도 하고 예전에 외교관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쭉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연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저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 중에서 이제 운동권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독서 목록 같은 걸 정해줘서 난자이가 쏘아올린 장소 이런 책들을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역사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역사가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내용인데 당신은 왜 저게 그렇게 금서 목록에 오를 정도까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90학번만 해도 그래도 이제 90년대 초까지는 약간 그런 시위가 좀 아직 남아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위에 가담을 하는 친구든 간에 아니든 간에 일단은 그래도 선배들이 어떤 추천해주는 책은 한번 접해는 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뭐 부모와 학교가 정해주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다가 대학이라는 지식의 상아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치. 모든 기성세대가 주입해줬던 그 가치관을 한 번씩은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20대 피 끓는 청춘이라든가 지적 의욕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은 뭐 정치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는 그 시대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의 결론이에요. 테마예요. 역사란 무엇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지금 대화가 역사와 역사가의 끊임없는 대화다. Unending dialogue between history and historian. 그게 딱 그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막 쉽게 얘기하면 저는 놀랐던 게 하버드는 가면 이게 수업이 전부 다 독서 교육이에요. 아. 모든 수업만 책을 한 학기에 한 30권씩 읽어야 되는데 그 도서관에 보면 300년 된 도서관이 있잖아요. 하버드는요. 가끔 가면 220년 전에 있던 메모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쓴 사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는 게 책 속에 들어있는 220년 전의 메시지. 그리고 기숙사 가면은 기숙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 명단이랑 약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것만 뒤져가지고. 무서워요, 그런데 뒤져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운동권 서클을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학회에서 여러 개를 해가지고 아는데 요건 1학년 들어가서 3월, 4월, 5월까지 초장에 보는 책이에요. 맨 처음에 보는 책들이고요. 요 책만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서 이제 5월부터 한 발짝만 더 나가면 6월, 7월, 8월 북한의 사상, 주체 사상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막심 고리끼 뭐 이런 거 어머니 뭐 해가지고 아니야, 러시아 그 혁명기 뭐 이런 거 뭐 레닌 뭐 스탈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쫙 단계적으로 쫙 나가요. 그래가지고 1학년 말쯤 되면 이제 웬만한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읽어. 2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유인물을 봐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뭐 옛날 일본 적군파 뭐 이런 류의 좌파들이 했던 일본 자료들이 쫙 번역된 거 아니면 이런 일본어 공부를 하라 그래. 1학년 말에 가면. 왜냐면 일본 서적을 봐야 되니까. 그런 단계는 지금 이 영화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그 단계를 다 거치고 이제 현장으로 가요. 그럼 처음에 쉬운 건 야학이야. 아니면 농활이고. 처음 대학교에 방학 때는 농활 야학을 하고 그런 다음에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학교는 다녀서 뭐 하냐? 위장 취업을 하자.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1학년 말까지만 했으니까 농활하고 야학까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래 이해 안 되는 건 그 시절에는 있었는데 그걸 지금 시대에 대입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1학년 4월, 5월 되면 이제 데모를 쫙 하잖아요. 시위를 하니까 이때 이제 슬슬 나가요. 그래가지고 최루탄 냄새 좀 맡고 백골단 쫓아오는 거 도망도 몇 번 다녀보고 제가 또 한 다섯 번 나가봤는데 바로 눈앞에서 막 이거 막 팡팡 터지고 이 헬멧 쓴 애들이 막 본봉 들고 쫓아오고 뭐 이런 거 몇 번 겪고 나면 적개심이 막 불타올라. 그런 날은 또 소주를 막 들이키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그게 그런 중심리 또...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게 프로파간다예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그 작은 공 이 책은 대학교 때 네.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한 권씩 샀던 책인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세대인데 왜 난 안 읽었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책이든 출판물이든 영상물이든 간에 그거의 자유는 지켜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저는 한번 북한 책도 봤어요. 북한 책을 제가 탐독했다는 게 아니라 봤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뭐 이렇게 몰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스킵해도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서 그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건 이준석이니까 그렇지. 글쎄 그런 사람 많았죠. 예? 많았죠. 많았죠. 나도 봤어요. 되게 많잖아. 북한 책들 나도 많이 봤어. 간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영화를 보면은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과장, 귀여운 귀여운 군의관. 내 스타일이야. 그 군의관의 양심 증언이 있었다 없었다. 아 근데 오, 그거는 이제 허구인데. 네. 아 허구. 이게 다른 사건이야. 군대 사건이에요. 아. 군대에서 난 사건을
군대 부정선거 있었죠. 왜 그 부재자 맞아, 선거. 기억난다. 그거를 네. 누굴 찍으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걸 내부 고발자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이걸 불임 사건에 이 변호인에 넣어서 붙였어요? 갖다 붙여서 만약에 그걸 정의로운 식으로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실제 사건에 이 이지문이란 중상과 중인가 중위 이 양반이 또 나중에는 내부 고발해 놓고 서울시 민주당 의원이 돼.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놀랐던 게 제가 어제 저희 교육공사단체 대구지부 이제 회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전국에서도 20대 지지율이 6대 4로 보수가 높게 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이 변호인 영화에서 이 군의관 얘기가 허구라는 걸 알았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요소가 딱 자기 마음을 되게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사법 권력이 딴 건 뭐 증거에 대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휴가 나온 군이 증언한 거를 부당하게 이렇게 휴가 안 나온 것처럼 잡아 넣으려고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구의 영화에 감동이 돼서 그거를 마치 그냥 그 공권력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영화 한 몰아가니까. 편도 안 보셨구나. 무슨 세상에 영화를 한 편도 안 보셨어. 저는 드라마 타이즈라는 영화 광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영화 광이에요. 드라마 타이즈라는 심지어 에로 영화까지 뭐 영화적 서사 합리를 합니다 제가. 영화적 서사에 필요한 장치들을 그렇게 현실을 그대로 직결시켜서 봐요? 아니 아예 안철수도 지적했듯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잖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아 이렇게 근데 왜 갑자기 안철수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저는 이봉현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따가 나중에 TV조선 누구 편이야? 네, 드라마를 아니 저는 왜냐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TV조선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다 쳤을 때 저는 거기서 박태준 회장을 모사한다 했을 때 허구가 껴있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그게 영화잖아. 그럼 네. 영화로 봐야지. 근데 그거 하면 아마 근데 영화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홍보, 영화를 홍보 선동하고 문재인 의원도 이번에 언론 플레이 하면서 변호인 영화 보러 가면서 그냥 조용히 가서 보면 되는데 미리 언론, 난 며칠 날 변호인 영화 보러 갑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뭐 이러면서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유치해. 아 영화잖아. 그리고 이거 다 허구고 허구와 실지 조금 넣고 버무려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영화로 봐야지. 저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예를 들어 등장한 이거야. 영화가 나오면은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부 다 가가지고 감상문 트위터했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좀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또 감동적으로 다 쓰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영화 처음에 이것은 허구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담당 경감 있잖아요. 네. 곽도원 씨. 이거 특별히 제가 실존 인물이 있는지. 실존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곽도원 씨가 맡은 고문 기술자는 두 신념의 대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노무현이라는 신념. 하나는 이 경감 고문 기술자의 신념에 둘 다 각기 다른 마음의 신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관객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공에 대한 신념,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 즉 국가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 거예요. 신앙적으로 국가를 따르는 사람이고 노무현은 그 국가의 소송원인 개인이 어떻게 국가의 희생이 될 수 있느냐는 신념을 가졌던 거고 그 관객은 보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겠죠. 고문기술자가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저 고문기술자에게도 진정성이나 신념이 있었구나라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 한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영화는 항상 선악구도로 나눠질 때 관객이 보기에 제일 편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악역으로 그려졌을 수는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신념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두 가지 인간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 영화는 분명히 성장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곽도원 같은 역할이 영화 속에서 보인 대로의 사람이라면 악역 저 사람 다 인정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는 뭐냐 이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 죽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이 나쁜 거죠. 그리고 엔딩 장면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데 실제로 단체 변호인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법조계 역사에서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진짜 실제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념에 꼭 동참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소리냐면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 이제 사실은 다른 게 연루가 됩니다. 네. 저 노동자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제3자 개입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당시 변호사가 이제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분위기였는데 구속을 하니까 변호사의 부산 변호사의 전차 같이 분노를 한 거죠. 실제로 공판장에 와서 네. 그 다음에 김광할 변호사가 요청을 해요. 이름을 불러달라. 그래서 재판장이 한 명 한 명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호칭까지 생략하고 한 명 한 명 내내 했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코믹한 일인 거예요. 변호사 하면 그 당시가 왕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네 하면서 아홉 몇 번을 합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노무현이랑 한 변호사의 구제를 위해서.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변호사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맨 마지막 장면도 저는 만일에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고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보면 저건 동업자 의식이다. 변호사 구속시키니까 변호사들이 단체로 나서가지고 변호사 빼내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욕먹기 칩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난 되게 순수하게 생각해요. 그걸 포장을 마치 어떻게 했냐면 그때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 변호사들이 나선 게 아니라 누가 갔어도 누가 구속했어도 변호사를 구속을 시켜? 변호사를 구속을 시켜. 그래서 그게 특권의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들의 특권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영화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그 딱 뒤에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서는 씬을 보면서 네. 어떤 것도 같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 인터넷상에 이제 웹툰 작가 강풀 씨가 네. 한번 그 되게 그 말 한 컷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숙이고 앉아 있고 그 뒤에 사람들 대중이 서가지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뒤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웹툰이 있었고 그게 탄핵 반대 여론에 굉장히 큰 불을 지폈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탄핵까지도 엮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든 어떤 소스든 간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오고 그걸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 그냥 감독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정치권이 참 단순하다고 보는 게 2007년에 화려한 휴가를 개봉을 했는데요. 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권에서는 화려한 휴가가 1,000만이 넘어가면 당시 정동영이 당선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야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권이 의외로 단순해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인 그 관심이 한꺼번에 몰린 사안은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들겠죠. 아. 대중들이 왜 이용을 당하냐면 예비군 훈련 가보셨죠? 김갑수 선생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예군 훈련 깨구리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넣고 아무데나 송촌 짤짤해하고 그래. 그게 왜 그래? 그 군중 심리야. 근데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희 20, 30대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보고서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기보다는 네. 아, 예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는 거죠. 아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한번 봐봐야지 그런 생각을 이당 저당 생각도 안 나고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노무현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지지? 아 저는 원래 좋았어요. 아 원래 좋았구나. 그리고 저는 영화를 네, 봤을 때 그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파트 벽에 썼던 말 요게 가짠지 진짠지 읽어봐라 자 뭐라 써놨는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건우 태어난 날 아빠가 새긴 게다 저거 그건 확실한 가짜래요. 실제로 준비할 때 막노동 확인하셨는데 천천히 충청도로 어학용사 한번 갔다 오고 확실한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네. 가짜입니까? 사법고시 때 막노동을 하시긴 하셨는데 집의 못으로 글쓰기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 감독이 말하셨대요. 그 보니까 감독 중에 장치인데 그건 진짜 이해 가능하다는 생각해요. 진짜 그러면 진짜 감동적인데. 벽에 쓴 말은 가짜지만 그 집을 산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 집은 가짜라는 거 아파트 얘기는. 모르겠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울산에서 그냥 막노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는 공장 건설하는데 이게 이제 저걸 갖다 쓴 건데 자서전에 나오는 건데 이제 애 방이 없어 고민하다가 큰 집 사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뭐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가장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노 대통령 뭐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상하게 많이 떠들었는데 노 대통령이 우리한테 숙제를 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분이 한 얘기인데 뭐냐면 본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책임한 걸까? 권력이라는 게 그 당시엔 검찰, 기무사, 안기부, 국세청 뭐 이런 5대 권력 기관들인데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질 않아요. 그리고 니들은 국민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놔둔 걸까?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정권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이 너무 셌으니까 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소위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돼달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이지 물론 분명한 건 탈권위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말은 조금 너무 심했다 싶었어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이런 거. 이거는 어떤 뭐 본인이 무슨 뭐 어디 취직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국민이 뽑아준 건데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거를 거예요. 탈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 현장 동영상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 언행, 말투, 표정 이런 거 갖고 공격을 해요. 이게 뭐냐? 이건 공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공격받았던 그 연설의 내용을 제대로 자세히 보면 전후 맥락 속에 왜 그랬는지 알아요. 고향 기관장 계통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별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언론이 막 공격을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사사히 건건이 문제 삼으면 이러다가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긴 진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현장의 말의 분위기와 언론의 한 줄로 기사화된 것은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저는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거죠.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언론에 약간 피해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이라는 거는요 모든 국민한테 사실은 비난거리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다른 대통령은 이렇게 욕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욕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오히려 좀 더 보여줬다면 그러니까 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됐느냐의 제일 큰 요인은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층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통령 지위에 오른 사람과 집권 여당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겨워하는 거죠.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항상 근데 늘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직설 화법. 네, 직설 화법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 얘기로 돌직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대통령으로서 획기적으로 당시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그때 그게 검사와의, 검사와의 대화를 생중계를 하잖아요.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예전에 뭐 누구 부탁하지 않았냐 사건 부탁하지 않았냐 이런 뭐, 얘기 이만하면 막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자는 거죠? 하여간 그때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고요. 아니, 그중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못 나온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 검사가 노무현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직 대통령한테. 대통령님은 몇 학번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벙 쪄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83학번이세요. 제가 83학번인데 사회를 보는 시야가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 좀. 질문한 검사가 저랑 연수원 동기고 잘 아는 선배 형인데 이영정 검사라고 그 질문을 83학번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노 대통령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딱 83학번 운동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이 안 먹은 것처럼 너무 뻔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사회가 어떻게 돼 있고 뭐 하는 이유가 나름 설명한답시고 막 쫙 하는데 너무 뻔하게 대통령님은 마치 83학번 같다. 몇 학번이시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때 그 얘기구나. 나는 심정적으로 83학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83학번들하고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책도 그 책 보고 그러니까 딱 그 생각에 멈춰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인 되고 나선 책을 안 읽었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다구나. 그게 다인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려운 말 안 쓰고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쫙쫙쫙쫙 얘기하셨고 그리고 달변가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또 즐겨 마셨던 거. 네. 대통령과 조금 서민이 좀 가까워진 느낌?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서 연설을 하면 거기서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찡하고 이렇게 전율의 체험들을 해요. 굉장히 감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옛날 얘기하는 노무현한테 그러면 감화가 되는 것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걸 다 떠나서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한 3선 의원에 장관 정도 했으면 적당한데 너무 갑자기 그 가버렸어. 엄청난 행운을 맞은 거예요. 정말 운빨이 트여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 역대 대통령들 비교해 보세요. 김영삼, 김대중, 뭐 기타 다른 모든 대통령들이 그과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비교했을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이제 반짝 스타니까. 네. 반짝 스타로 멈추고 말았어야 했는데 대통령까지 갔던 것이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소위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돼달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대신 나는 좀 두들겨 맞겠다. 근데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심해갖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 보면 이 변호인 보고 눈물을 흘렸다든지 노 대통령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다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연민을 끝날 일이라는 무슨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뭘 해야지 이런 책임감을 시민사회에 던지고 간 거죠.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하자니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센토크 강적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변호인과 노무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잊으셨겠지만 저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요즘에 인간 강용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적들의 주권은 시청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청자로부터 나온다. 와우. 시청자는 곧 법입니다. 벌써! 시청자 여러분 강적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수요일에 강적이에요! 이분이 왜 정치를 하지? 영화배우 해도 될 텐데. 음대 미대생들이 국대 앞으로 못 출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3인데 대학교 4학년이 피껍을 꼬셔가지고 옆에서 귓속말 할 때 보면은 조윤선 장관이 귓속말 하면은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근데 꼭 옆에서 중진 남자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꼭 간신배 같은 일이 되어 느낌인데 이 느낌 이게 원래 이쁜 여자들이 남자를 잘못 골라. 그들이 차이. 교수들까지 전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와 노무현 대통령이 여인이 아니냐 이런 그 정치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확 피더라고요 다시. 아니 근데 정치하면은 남자도 펴. 그 왜 그러지? 네. 8년이나 사귀고 그럼. 차고 도망간 일이라고. 아이고 화나다가 영화에 나왔어. 이런 불편해.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 네. 보고 나올 때 괜히 뒤통수가 생겨서 안경도 벗고 모자 큰 걸로 쓰고 이봉규 선생 본다고 저 새끼 왔다 저 때려잡자 이러다 맞아 줄까 봐. 박정희 대통령 영화는 왜 안 만들어? 좀 만드세요. 맞는 시민들은 선 이런 조건 얘기 아니라 독재 정권. 아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독재 정권을 그러면 저 그 머리에 여기서 스티치 찍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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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